네, 최근 자산 시장에 그 투기적 쏠림 현상이 포착되고 있다고요, 이재 기자. 네, 최근 코스피가 한 3,200선에서 좀 큰 흐름을 보이지 못하는 답보 상태를 보이고 있다라고 생각하신 분들 많으실 텐데, 어쨌든 6월 시작은 그렇게 이제 나쁘지는 않고 상승해서 출발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. 그런데 시장의 뚜렷한 특징이 하나 있는 게 투기적 거래 성향이 좀 짙어지고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 투자 주의하세요라는 조언이 지금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. 어제 이슈로 언급했던 스펙 기억이 나실 텐데 기업 인수 목적 회사입니다. 이 관련주가 급등락을 보이고 있는데 뭐 14개 스펙이 상한가를 기록을 했다가 그 바로 다음날 하한가로 그렇죠. 군두박질치는 그런 흐름들도 있어서 주가가 이제 롤러코스터를 탔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 또 방금 설명을 해주셨지만 밈 주식, 그러니까 SNS를 통해서 입소문이 나서 이제 등락을 막 보이는 그런 주식들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정말 대표적으로 영화관 체인이라고 할 수 있는 AMC 엔터가 100% 가깝게 하루 만에 좀 폭등하는 흐름들이 나타났습니다. 났습니다. 그리고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말도 안 된다 하면서 지속적으로 이 도지 코인에 대한 관심을 또 갖게 하는 이슈들이 또 상당하잖아요. 네. 이틀째 10%대 강세를 좀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 미국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인 코인베이스에 상장 등록이 된다라는 소식도 투자심에 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. 뭐 이 밖에도 다양합니다. 정치 테마주, 우선주 등이 그야말로 난립을 하고 있는데 주도적 없는 코스피에 나타나는 두드러진 특징 중 하나니까 정말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. 네. 자, 지인들 중에 이제 서학 개미분들 계신데요. AMC 얘기하면서 입이 이제 귀에 걸리셨더라고요. 네, 이혜라 기자. 네. 네, 이게 지난 2월에 저희가 게임스톱 이야기를 좀 전해드렸었던 것 같습니다. 네. 이것이 잠시 언급이 나왔었지만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자면 네. 이 미국 레딧이라는 커뮤니티가 있습니다. 그쵸. 여기에 이제 주식 투자방 회원들을 중심으로 좀 이루어진 것인데 내용을 좀 살펴보자면 이게 미국의 대형 헤지펀드들이 좀 어떠한 일부 종목들의 과도하게 공매도를 내서 수익을 갖는 것에 대해서 좀 반감을 갖고 개인 투자자들이 똘똘 뭉치면서 이것을 좀 방어하는 그런 그렇죠. 모습을 보인 것인데요. 여기에 좀 당시 배경도 전해졌었던 것이 이 게임스톱이라는 종목이 이런 닌텐도 같은 오프라인 콘솔 게임을 맞아요. 판매하는 업체입니다. 네네. 그래서 본인들의 추억이 서려 있는 이런 종목들이 조금 타깃이 됐다라는 것에 대해서 좀 분노감을 가졌다 이런 이야기도 비디오 대여도 했던 맞아요, 그런 업체. 맞아요. 맞아요. 네. 그래서 그런 소식이 같이 전해지면서 어떻게 보면 이때부터 이런 유행을 타는 밈 트렌드가 좀 서서히 형성이 됐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. 이런 게임스톱 사태가 다시 재현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나온 것이 어제 이 미국 증시에서 좀 주목할 만한 종목이 AMC 엔터테인먼트 홀딩스의 이런 가 급등이 있었습니다. 좀 편의상 AMC라고 좀 칭해 볼 텐데요. 네. 이 AMC라는 종목이 영어간 체인 종목입니다. 그런데 불과 한 달 전에는 10달러가 채 안 됐습니다. 9.71달러 선이었었는데 지금 한 달 만에 어제 종가 기준으로 62달러 선까지 가격을 확 높였습니다. 지금 보시면 이게 한 달 사이 거래의 흐름을 좀 보여드리는 거거든요. 신고가를 어제 다시 썼고 어제 하루 동안만 95%가 올랐습니다. 장중에는 100% 넘게 오르기도 했었고요. 이게 이제 연초 대비해서 올해만 한 2,900% 정도 오른 것이라고 하는데 어마어마한 상승세겠죠. 그래서 이미 이 종목으로 이제 공매도 포지션을 취했던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지난 한 주에만 한 1조 3,700억 원가량 손실을 본 것으로 좀 집계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. 지금 이런 밈 주식으로 AMC뿐만이 아니라 블랙베리 그리고 배드베스앤비욘드 게임스탑 역시나 좀 주가 급등세가 같이 시현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. 네. 그런데 이러한 미국 개인 투자자들의 이런 흐름 움직임에 우리도 좀 같이 동참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서학개미가 함께 참전을 했다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. 이 1일부터 최근 3거래일 동안 국내 투자자들이 이 AMC 얼마나 거래를 했나 살펴봤더니 약 1,199억 원가량을 매수에 나섰습니다. 그래서 매수 결제 규모 1위에 해당을 했는데요. 그런데 같은 기간 동안 매도 결제 규모 역시나 1,059억 원 정도로 집계가 됐습니다. 그러니까 3만큼 많이 팔았는데 변동성이 크니까 그만큼 좀 많이 팔아치웠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네. 또 보시면 지금 4위에 게임스톱 올라와 있는데 이 종목 역시나 247억 원 정도 매수를 하면서 상위에 이름을 올렸고요. 이렇게 트렌드에 좀 동참하는 모습을 보였다. 특징을 잡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네. 자, 이런 현상이 뭐 펀더멘털에 기반한 움직임이 지금 아니잖아요. 수급 쏠림 현상인데
우려되는 점이 꽤 있어요. 이제 기자. 네. 그러니까 스펙, 가상화폐, 밈주식, 그리고 우선주, 정치, 테마주 이런 부분들이 우려가 되는 건 사실 대부분의 특별한 이유가 없거나 펀더멘털과 무관한 주식들이 급등락을 보이기 때문에 이게 극심한 변동성을 가져올 수 있는 유인이 되거든요. 그렇죠. 그래서 네. 투자하실 때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는 유인이 있기 때문에 투자 유의사항으로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. 수익률 상위 그리고 하위 그런 순위를 봐도 최근에 투기성 매매가 두드러진다라는 평가가 있는데요. 네. 이 현상을 보고 시장 분석가들이 왜 특히나 이제 개인 주식 투자자들이 이 밈 주식에 열광을 하느냐 이런 부분 좀 생각해봤더니 마땅한 투자처가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또 분석을 하더라고요. 네. 그런데 지금 투기적 성향의 거래를 해보신 분들은 대부분 공감할 수가 있는 부분이 어쨌든 시장에서 화제가 한번 되면 최근 봤을 때 주가가 크게 오르거나 크게 떨어집니다. 그렇기 때문에 나도 한번 해볼까 혹은 나도 그 흐름에 한 번만 동참을 해볼까 이런 심리가 또 자연스럽게 생기거든요. 그러니까 네. 예를 들어서 리스크는 알지만 한 번쯤 올라갈 때 잘 타고 들어간다면 시세 차익을 분명히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올라가는 폭도 굉장히 거의 폭등 수준이기 때문에 이 심리를 한번 노려보자라는 게 자연스럽게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. 그러나 시장 전문가들의 조언은 일색입니다. 사실 종잡을 수가 없다라는 표현을 참 많이 쓰거든요. 네, 네. 그렇기 때문에 뒤엎은 다음에 아프다, 쓰라리다 해도 소용없죠. 이미 딘 상태니까. 그렇기 때문에 예방할 수 있을 때 리스크이다라는 걸 인식하는 게 지금 중요하지 않나 이런 얘기를 좀 전했습니다. 네. 예. 이제 주식 구력이 얼마 안 되신 게 단기 투자하신 분들이 이제 이런 증상들이 많이 생기는 것 같은데 그래도 우리 원칙은 중장기 투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? 이해라 기자, 어떤 좀 종목에 좀 주목을 해볼까요? 네, 일단 현 상황을 좀 보고 국내 전문가들 모두 좀 우려 섞인 그런 시선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. 이런 지금 밈 주식에 대한 투자가 트렌드로 번지고 있는 것이 이 90년대 버블닷컴 좀 사태와 좀 비슷할 수도 있다. 약간 투기적인 성향을 가지고 하는 투자로 볼 수도 있다라고 좀 우려 섞인 소리를 내더라고요. 그런데 네. 이럴수록 좀 기준과 원칙을 확고히 지키면서 펀더멘털에 기반한 투자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국내 전문가들은 좀 강조를 했는데요. 이와 관련해서 이제 리포트 내용도 듣고 왔고요. 그리고 또 이 연구원의 이야기도 직접 들어볼 수가 있었습니다. 일단 키움 증권에서는 이제는 코인보다는 중소형주 투자다 이런 좀 제목이 있어서 제가 네. 주의 깊게 봤는데 일단 중장기 전략으로 주도 업종 대비해서 상대적으로 부각이 되지 못했거나 낙폭이 과다했던 이런 카테고리를 중심으로 종목 선별이 필요하다면서 에듀테크 관련 종목들 최근에 뭐 교육의 IT 기술을 접목하는 흐름들이 좀 나오고 있거든요. 네. 에듀테크 관련해서라든지 덴탈 그리고 ESG 관련주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. 신한금융 투자에서도 좀 향후 성장 기대치가 높 테마의 선택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. 그러니까 현재 시점에서 기존 주도 테마 편승하는 것보다 그러니까 시장이 주목받지 못했던 정말 찐 종목을 찾아보자라는 이야기죠. 그래서 그런 종목을 선별할 수 있는 기준으로 과거 2년 내에 거래 대금이 좀 낮은 수준에 있고 연초 대비해서 수익률이 시장을 하회한 업종을 주목해보자고 강조를 했는데요. 관련해서 신재생 에너지 관련 종목이라든지 IT 기술주, 게임 관련주가 언급이 됐습니다.